운항구는 대동강 다리로부터 옥류까지 운항 구간을 옥류교를 통과하여 룩나 다리까지로 구간을 늘였습니다. 이 운항 구간에서는 주체사상탑과 대동문, 용강정, 옥류관은 물론 최근 연간의 새로 일도선 유경원, 인민야의 빙상장,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과 노란봉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보면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대동강에서 대동강호를 타고 기념비적 건축물들과 문화유적들,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보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동강 맥주와 함께 산불고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대동강호의 매력입니다.